귀한 찬양의 봉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부족한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헌금에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시며 여기에 담긴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펴주시며 또그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제목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금세 초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각별히 응답해 주시되 이번 금세 초가을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금세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무장시키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교회들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와 또는 내 얕은 꾀 또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승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이긴다 할 때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서 박봉랑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때 강의하시고 세미나 하실 때 그분이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자로서 연구하시면서 미국 쪽 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학적인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취급하셨던 문제가 신의 세속화, 기독교의 세속화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 또 그 방면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세미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저는 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연세 많이 드신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이가 많이 들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무래도 더 많이 생각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했죠. 근데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그 감을 느끼기는 뭐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게 깊이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연구하신 주제로 말하면 그 교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의 신학적인 주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사실은 같은 길을 간다 하는 생각을 한참 젊을 때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 그거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는 생각하고 사유하면 그 사람이 삶의 제일 중요한 그 관심사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겠죠. 내가 어떤 권력, 권한을 가졌을 때, 이 권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겠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동쪽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삶의 여건으로 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지혜는 아, 그래. 모든 것은 끝난다. 이거를 깨닫는 게 삶의 지혜인 거죠. 모든 것은 끝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제 바로 이 주제하고 연관해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육신은 다 죽는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즉사, 살려면 죽는다. 그리고 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중에 적은 수의 군인을 거느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왜군을 상대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그 말이 중국 고서에는 오자병법에 나온다고 그래요. 필사 즉생, 그러니까 필사, 죽기를 각오하면 즉생, 그 사람은 산다. 근데 행생 즉사, 행생, 요행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은 뭐 그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셔서 더 유명해진 얘기지만, 근데 이 얘기는 뭐 중국 뭐 또는 뭐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나 이런 깨달음은 다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햄릿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지요. 거기에서 햄릿이 하는 유명한 얘기도 역시 똑같은 얘기지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행복하고 편한 거죠. 아시아에 보내는 일곱 교회에 상급이 나와요. 이제 매 교회마다 제일 끝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근데 그 일곱 가지 상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조금만 묵상하면 그 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줄이면 그 모든 상들은 사는 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상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 중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대놓고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곱 교회에 각각 다르게 소개하십니다. 다르게 소개하시는 까닭은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큰 틀에서 보면 전체가 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서머나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난을 받고 있었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박해와 고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 궁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는 아주 무서운 고난도 받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지요. 근데 여기 9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인들한테 내가 궁핍한 것 같지만 아니다. 너는 참 부요하고 풍요로운 자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악한 영에 지배받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또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신앙인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어떤 각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신앙에 기득권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반대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아유 강도와 도둑놈들 소굴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셔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거를 묵상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모임이 강도들의 소굴이요 또는 조폭 집단 같았던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또 내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이 소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옆으로 슬그머니 빠지고 또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밀어놓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매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그거죠. 또 수요 예배 또는 연중에 있는 부흥회나 특별하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꾸미름 새벽 예배 같은 이런 모임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집에서 나와서 주일에 교회 가면서 아 하나님 만나러 가지 이 생각은 머리에 안중에도 없고 또는 내 의식 속에 내 관심사도 아니고 주일에 교회 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나와 앉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그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습관이 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평생 몇십 년 신앙 생활하면 오히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이 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이 자리 또는 이 시간,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서문학교회에게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시작할 때 나오고 제일 끝날 때도 또 나오고 그래요. 제일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삶과 죽음, 이 문제와 연관해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는 것, 참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여기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시니까 처음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삶을 위협하는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으신 첫 열매인데요. 그런데 이 죽음, 이거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영원한 저 무저갱에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끝장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이지요. 이런 점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거기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현대적인 이런 삶의 환경 때문에 뭐 나이가 상당히 젊으신데도 어떻게 어떤 병에 그냥 덜컥 걸리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뭐 어디가 조금 안 좋으면 아유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뭐 먹을 때도 아유 아무거나 꼭꼭 씹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별 신경 다 쓰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처럼 살고 죽는 것 주님 손에 달려있지. 살고 죽는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요 죽음은 주님에 의해 완전히 극복됐지.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도 주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 삶과 죽음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여기 서문화 교회에게 권면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시험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뒤에 이어서 환란이란 표현도 나와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자, 고난, 시험, 환란, 감옥에 갇히는 것. 사람이 살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여기 그리하면 요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 하고 뒤에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앞에는 죽는다. 뒤에는 생명, 산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지상에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계셨을 때 그때도 그분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전체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으로 말씀드리면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35절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시험을 볼 때 맨 마지막 구술 시험에서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하고 더 깊이 연관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열심히 일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큰 부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존경받는 큰 부자가 자기가 번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후대까지 잘 이어가는 그런 가문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근데 다 벌어놓고 그 사람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거 얼마나 그참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소출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 도무지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서 흡족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거를 다 준비해 놨다.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신대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제일 무서운 벌을 내리실 때 그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포도원은 갖고 왔는데 너는 그 포도 하나도 못 먹는다. 내가 집 지어놓고 집은 다 지어놓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거다. 내가 결혼은 했는데 내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 그럴지라도 자기 죽으면 그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37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나와 복음이에요,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당신의 나라로 영접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뭐냐, 그런데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은 이건 언젠가는 끝났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과 바꿀 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한 천만 원 투자한다.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한 1,500만 원 된다. 그럼 요즘 누구나 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리 말하자면 50%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좋은 게 얻어지면 현명한 투자지요. 어차피 한 번 끝날 이 육신의 생명을 투자해서 그래서 영원히 산다. 아니 이것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산다. 자, 볼까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상이 드디어 나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번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자, 이게 뭘까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죠. 셋째 사망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마지막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말하자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마지막인데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거기 열리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 중에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 환난 박해 당해서 또 이 세상에서는 이제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하는 거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요. 그래서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게 이제 둘째 부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그거는 산 채로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죽는다 그러면 뭐 느낌도 없잖아요. 그건 고통도 아니죠. 벌도 아니죠. 저 어쨌든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기는 자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사람들을 2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셋째는 없다 그랬죠.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귀에 익은 표현이기도 할 거예요. 유황과 불못.
그러니까 유황과 불로 그냥 펄펄 끓는 그런 큰 물에 거기에 던져져 유황과 불못이지요. 근데 이 유황과 불못은 누가 또 거기에 던져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보세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어떤 짐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수하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말종말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뭘로 미혹하냐면 표적으로 미혹한대요. 기적으로 미혹한대요. 기적만 일어난다면 좋다고 따라가지 마셔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표적, 기적 거기에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미혹해서 타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표적, 기적. 당연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집회하면서 여기에 의치해 놓은 게 금리빨로 변한다. 뭐 무슨 집회하면서 막 쓰러진다.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면 정신없이 좋아하고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커다란 표적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말씀,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게 제일 커다란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이미 든든하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표적과 표적으로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던져지냐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그 유황과 불못은 짐승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바로 그런 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잠시 풀려나요. 그러다가 활동해서 마지막 동안 이제 활동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원하게 던져지는데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황과 불못은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 마지막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표현을 긍정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근데 영원한 생명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됐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할 때마다 우리가 장례 이런저런 예배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그런 거죠. 고인이 쓰시던 육신은 생명을 다했고 육신은 이제 기능을 정지했지만 고인의 정신과 영혼,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 그 자의식, 그 사람이 누구냐? 육체, 이 물질의 메커니즘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 있고 뭐 제 키가 또 제 얼굴 모습이 근데 이거는 저란 사람의 근본 본질은 아닙니다. 이 신체는 낡아질 것입니다. 신체의 기능은 언젠가는 정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형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가 생각하는 제 의식, 자의식, 저란 존재의 정신과 영혼은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뭐 미래의 과학적인 발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의 뇌, 그 사람의 의식 자체 그것만 살려가지고 뭐 몇백 년을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간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신체의 생명이 이렇게 끝날 때 그때 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지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고기를 건너가는 순간에 굉장히 평안하신 분들 많아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죽음과 부수된 것들이 그게 겁나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아유, 내가 죽으면 애들 어떻게 사나? 또는 아유, 내가 죽으면 내가 벌어놓은 돈 어떤 놈이 다 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여태까지 살았던 인간관계들 그게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그런 게 힘든 거지. 죽음 그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로 그런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음 그 순간에 참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 빈말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세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60 후반 또는 70 훌쩍 넘으신 그 이상 되신 분들, 자 이제 영원히 살 준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엊그제 방송 며칠 전에 잠깐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95세 되신 분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분이 60세 은퇴했대요. 근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35년을 살았고 95세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60에 은퇴할 때에 95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럼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지난 35년의 세월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70대신 우리 연세되신 분들 앞으로 몇 년 정도 살 준비하십니까? 한 10년. 요즘 80대에게 뭐 건강하면 넘기도 하니까 90도 사시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준비하십시다. 천국에 가서 살려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꼭 붙잡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오늘 또 하루 되시고 또 이번 가을 그리고 올 남은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육체가 이제 생명이 다 육체가 기능을 정지한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거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쉽지 않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신체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시고 내 삶에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생명을 주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남은 꿈새 설교로 말하면 여섯 번 남은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꿈새 초가월에 받은 큰 은혜가 특별히 기억돼서 평생토록 이번 2016년 꿈새 초가을의 은혜가 평생 기억에 남을 분도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